예, 안녕하세요. 저는 미래기술연구원 그 NM소자기술그룹의 김동준 책임이라고 합니다. 예, 소자 직무는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부서고요. 그 다음에 실제 웨이퍼에서 반도체를 구현을 하는 공정, 그 다음에 각종 회로들을 설계하는 설계부서, 그 다음에 수율을 관리하는 수율개선부서,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제품 레벨에서 테스트하는 제품부서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, 그 소자 부서는 그 유관 부서들을 다 총괄을 해서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부서고요. 저는 그 중에서 디자이너로 관장하는 그 레이아웃 디자이너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굉장히 초미세한 패턴을 웨이퍼상에 구현이 되게, 그 다음에 걔가 트랜지스터나 이런 배선들이 제대로 동작을 하게 그 룰을 만들고, 그 룰이 정확성이 있는지, 문제가 없는지,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미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이제 고민하고 이제 개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목표 수준을 가지는 그런 업무들이거든요. 굉장히 다양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.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자기 그 디테일한 이제 업무를 배치를 받게 되면 이제 그 부서에서 또 교육 제도가 있고, 그러니까 그 교육을 해주시는 분들이 실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실제 업무에 활용되는 이런 노하우,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전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보고 이런 공부하는 것 대비해서는 굉장히 뭐 습득 효과도 빠르고, 지금은 안주하지 않고 계속 좀 더 공부하고 그런 열정을 계속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세계 최고 수준의 이런 노하우, 기술력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본인이 이제 직접 경험을 해보고 느낄 수 있는 거죠. 더 좋은 걸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와서 일을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전공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가서도 일을 할 기회가 충분히 있고, 그런 교육도 되게 잘 갖춰져 있고, 이제 그렇게 자기가 실제 일을 하다 보면서 자기 적성을 되게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